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대선판을 뒤흔들 대장동 스모킹 건은 뉴스타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핵심 의혹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만 요약하면 대장동 사업에 불법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이 봐줬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아,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림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림시키고 이랬지. 반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의 특혜는커녕 공익환수를 정밀하게 설계해서 민간업자들의 불만이 컸다는 겁니다. 저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선 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놨네.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손에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뿔게 딱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근데 이재명이는 난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을 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저리도 계속 해라. 이게 이제 이 부대 조건 자꾸 붙는구나.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새끼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 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시. 윤석열은 사건 무마도 모자라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고 이재명에게 확정적 중범죄자 운운하며 누명을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정영학 녹취록이 아니라 김만배 씨가 절친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지난해 9월 나눈 대화입니다. 당시 상황이나 둘의 관계로 볼 때 거짓말일 가능성은 작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녹음 파일에서 김만배 씨가 주장한 내용은 2중, 3중으로 크로스체크가 됩니다. 김 씨는 윤석열 후보가 봐주었다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타주는 커피만 마시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앞서 JTBC가 보도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은 물론 조우형 씨 측근 두 명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증감된지 이건 X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검장 커피를 마시고 자기 조사받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있고 자기는 주임 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그랬다. 동시에 그리고 나서 되게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웅담처럼 얘기를 했죠 사실. 나는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놀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만 뭐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사람을 변호사를 썼는데 전단을 썼는데 그냥 수사 안 하기로 했다고,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야 그건 잘했다. 이재명 후보가 공익환수를 정밀하게 설계했다, 이익이 많이 나자 추가 환수까지 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내용도, 이재명은 12년 동안 CR도 안 먹혔다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는 남 변호사의 주장은 물론 정치인이 아니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국회 답변도 뒷받침됩니다. 이쯤 되면 지난 2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검 요구에 끝내 답변을 안 하던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응?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실패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나오면 있다가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분이 알고 싶다던 것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